이렇게 너무 맨 처음에 좋아해 이제 너무 사랑해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조금 식어 아 아니 식는다고 하지 마 이제 식는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쇼옹 하고 자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들 있죠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모든 포커스가 여자친구한테 다 맞춰져 있고 여자친구랑 뭐 할까 여자친구랑 네. 연락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네.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? 계속해서 포커스를 여자친구한테 맞출 수 없다 울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회사 일이라는 것도 있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모든 포커스 여자친구한테 다 줄 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 있습니까? 울쏘 그러면은 지금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?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닌데 자 잠시만요 좀 사냥 모드 멈추세요 아니 사냥 모드가 아니에요 아니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물어보신 거야 초창기에 여자친구 외에 모든 걸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외적인 걸 신경 써야 될 때가 온 거 같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 증인님 몇 명만 제가 불러볼게요 아니 손 좀 뗀다 자 증인 채택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방금 영상의 주제는 뭐였냐면 남자가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같이 있을 때도 핸드폰 안 보고 얘만 보고 같이 없을 때도 게임보다는 핸드폰에 더 집중하는 거야 얘한테 연락이 어쩔까 남자가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할 때 그런데 그럼 저 진심으로 그래서 내가 그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 과연 이들은 지금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 저는 기동 씨한테 한마디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.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네. 엄마를 사랑하는 게 같습니까? 네? 다르지? 다르죠 네.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네. 장모님 딸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가족이라 아 이제는 가족이 됐다 그렇죠 아 이제 패밀리다 그런 그 옛날 같은 그건 아니죠 패밀리십 가입했잖아 그러면 지금 뭐예요? 지금 어떤 거예요? 지금 네?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? 사랑하지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막 텐트를 쳤대 아 근데 실제로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 그래 맞아요 아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럼 지금은 텐트가 무너졌나요? 지금 억텐이 아 미친 억텐이었구나 텐트를 억지로 세웠구나 뭘 연주하는 거 아니 너 당장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 우리 설계 잘했어요 그럼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?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아닌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예요 다 이게 게임이에요? 어. 제이 씨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. 그 초반에 저는 네. 저가 아니에요? 제가 아니에요 아, 아, 너가 아니었어 나한테 그래 초반에 그때 개연스러웠어 난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래 자 반론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네. 처음에 남자 여자를 좋아하면 네. 다 해주고 싶잖아요 네. 근데 저는 그게 전력 달리기를 한 것 같거든요 네, 네. 전력 질주를 했다 전력 질주를 했다가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네, 네. 같이 달리긴 해야 되는데 네, 네. 힘이 드니까 네. 속도를 좀 늦춘 거죠 그치. 근데 아, 아. 이 사람이 멈춘 건 아니에요 아름답다 이건 있어요. 네. 아름답다 이건 있는데 멈춘 건 아니에요 기량찬란하네 그치 좀 납득이 돼? 그런 말에?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지금 듣고 싶진 않아요 전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왜 걷는다고 엉덩이에다가 채찍질을 합니까? 그러면 안 와요. 그렇지. 서 있으니까. 어. 그러면 서 있어. 뛰지도 않아. 어. 그냥 가만히 이러고 안 잡고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빨리 와라. 그 처음에 여자친구를 사랑했던 마음 어디 갔어요 지금? 그때가 지나쳤던 거지 지금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. 그 당시가 지나쳤던 거지. 그 당시가 오버페이스 근데 그 말이 일리가 난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내 모든 삶을 다 제쳐놓고 내 인생이 이러면 이거였잖아 그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내 인생이 이러면 제이가 인생의 일부 중요한 게 된 거야 자리 잡고 그리고 나머지 일도 하고 주식도 하고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이것만 있었어 딴 것들 다 이렇게 밖으로 빼놨단 말이야 그치. 지금 이제 이게 된 거야 이것들의 문제 뭐야? 지금 좋다고 지금 맞다가 맞다 그러잖아 이것들의 문제는 이게 점점 갈수록 이렇게 돼 이렇게 거의 안 보이네 근데 이거를 저것들이 그럼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또 잘 안 해 나 이거야! 계속 죽어라 이거야 그럼 최소한 그래, 여자 입장에서는 요거까지 이해해 줄 수 있어 요 정도까지 그치, 왜냐면 자기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치. 근데 최소한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자각 만약에 내가 이 정도 식었어
그러면 그걸 아 내가 맨 처음과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뭔가 자각을 딱 하고 예전처럼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하면 사실 되는 거잖아. 그치 그치. 요거 다 이해한단 말이야. 예전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란 말이야. 그치 그치. 근데 얘네들은 여자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하라는 걸 바라는 줄 알고. 아니에요. 바라는 줄 알고. 솔직히 여자 친구들도 변하잖아요. 뭐? 응? 아니야. 여기 있어. 너 왜 친구 남떨어지면 이러? 가만히 있는. 자 알겠어요 여러분들.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긴 사랑하죠 여자친구. 그럼 네. 네? 네. 근데 자기의 삶을 찾은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.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? 조그맣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? 안 돼요. 안 되겠죠. 네. 맨 처음처럼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이제 하라 이 말이에요. 최소한 같이 있을 때 핸드폰 보지 않는 정도. 네? 네. 최소한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데이트를 하는 정도.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지. 저도 좀 바랍니다. 예. 네. 근데 이제 점점 작아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자친구의 문제도 있다고 하면은 올수 아 여자친구의 문제가 또 있어? 네. 그게 아니 있을 수도 있잖아 제인은 없는데? 그러니까, 그래 여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봐봐 남자가 맨 처음에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걸로 안 가게 하는 건 여자 몫이 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아 그래요? 맞지? 맞아요 야 가만있어 그러니까 얘가 잘한다, 얘가 잘해준다고 해서 너 다 받아주지 마. 그럼 얘네가 아 안심돼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사실. 오... 그럼 어떻게 안심. 하는 게 안 받아주는 거야? 내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거지. 그렇게 뭔가 절대 안심 스테이크 하면 안 돼. 나는 맨 처음에 난 사실 이번 것밖에 없었어. 근데 얘가 좋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. 아, 오케이. 그렇게 절대 가지 않는 거야. 조금만, 조금씩만, 알겠지? 오케이. 절대 다 받아주면 안 돼. 마치 너와 나처럼. 자 아시겠죠? 네. 저것들 금세 변하는 종족이에요. 금세 평수입니다. 또 한마디만 할게요. 또 네. 마지막으로. 네. 속도는 관련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저렇게 갑니다. 당신들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. 아 개운성네? 어떻게든 저렇게 갑니다. 네.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. 가끔 나 이러다 너랑 헤어질 수도 있다. 그럼... 나 밖에 나가면 인기 많은 여자다. 긴장감을 한 번씩 주는 거야. 알겠지? 그것도 처음에 한 두 번 했을 때만 그렇지. 열 번이나 하면은 쟤 또 저러는구나 싶어가지고 안 먹힙니다.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처음부터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아야 돼.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래도 좋다. 얘 어차피 나중에 되면 그 남자랑 이효리가 맨날 그러잖아. 그 남자가 그 여자. 그래. 맞아. 얘가 이때 이렇게 해준다고 내 인생이 막 존나 특별하고 내 모든 걸 그래. 앞으로 특별한 기대를 매치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현실적으로 봐. 그래 그게 맞아. 응. 뭘 아. 그게 맞아. 그건 니네 입에서 할 소리가 아니야 사실. 저는 안 씁니다. 제이 씨가 저 만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. 뭐? 처음부터 이만큼밖에 기대를 안 했으니까요. 아닌데요? 엄청 기대했는데. 근데 만약에 지금 맨날 울고 힘들어하는데 무슨 뭔 소리야? 그랬냐? 일단 미안하다. 너 아니다 나인데. 여기까지 합시다. Come on.